경남 거창군 황강취수장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재발의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. 이들은 이른바 낙동강 특별법이 취수원 영향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며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주민 동의라는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재발의를 하지 않는 것이 상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